그런 음식을 먹고 싶다. 그 전에는 그냥 스시 먹으러 갔었다면 이제는 한식. 제가 알고 있는 거기라면 맞네. 특히 음식 문화 이탈리아에 들어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진짜. 한국이 요새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티가! 저희는 이탈리아에서 온 한테리 루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한국에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저 9년 됐습니다. 1년 8년밖에 안 됐네요. 선배님이시네요. 네. 아우, 김치 때문에 왔죠. 그렇죠. 많은 이유 중에는 김치도 있죠.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이 다 너무 맛있기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음식, 두 번째 안전함, 그리고 세 번째는 편리함, 자유. 자유. 부모님에서 되게 멀리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제가 언어 좋아서 왔고요. 아, 언어 맞다, 언어. 한국 문화 좋아서 왔고요. 한국 문화. 물론 저도 한국에 계속 있었던 이유 중에서 안정감, 편리함. 너무 안전하고 너무 편리해요, 한국에서. 그 다음에 자기 개발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지금 들어가면 제가 뭐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뭔가 되게 많이 이렇게 활발하니까 뭔가 이거저거 많이 할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소사이티는. 근데 이탈리아에서 조금 차고 있는 옛날 방식으로 아직 조금 많이 갇혀 있어서 조금 뭔가 하기가 어려워요. Everything. 새로운 거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기회가는 아마 이탈리아에서 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3년 전에도 출장으로 이탈리아 갔는데 그때 시칠리아 섬에 갔거든요. 시칠리아 섬에 가 있는데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대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있는데 노래를 듣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거 이거 한국 노래 아니야? 한국 노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방탄소년단 노래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 이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 밖에서 달려있는 어떤 큰 이제 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BTS. 네? BTS 팬이서. 그리고 그 다음은 그냥 H&M 그런 옷 가게에서 갔는데 블랙핑 노래. 뭐지? 저도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특히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딱 그 노래거든요. 그냥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카게 안에 들어가는지 한국 노래 나오는 거 되게 신기해서 진짜 충격이었어요. 아시아 노래는 잘 안 나오고 뭐 스타일에서는 그래도 일본은 많이 인기 있잖아요. 근데 있어요. 일본 노래는 없어요. 네,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냥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노래부터 드라마까지 넷플릭스 지금 돈에서는 다 알게 됐으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그것도 다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는 뉴스까지도 BTS 다 나온대요, 뉴스에서. 뉴스에서? 이탈리아 뉴스에서? 제가 원래 되게 이상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가족에도 그랬고, 그리고 학교 다녔을 때도 그랬고, 그 이상한 한국을 뭐냐.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제 사촌 동생이 한국학과 들어가려고 한대요. 뭐지? 아, 진짜요? 뭐지? 아, 신기하다. BTS 좋아한대요, 예? BTS 좋아한대요. 또 다른 고등학교 친구. 그 친구도 한국 드라마 미친듯이 이제 빠져있는 거예요. 넷플릭스 다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그 한국, 이탈리아는 아닌데? 다 그냥 북한밖에 몰랐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그 이상한 애가 정상적인 애가 됐어요. 인기 있는 애가. 인기. 너 한국에 있어요? 다 한국에 있어? 한국어 할 줄 알아요? 와, 대박. 한국어 한 말 해주세요. 맞아. 저는 그냥 북한밖에 몰랐다니까. 한국이라고 하면 북한? 북한 거기는 위험하지 않나요? 하우스. 아, 거기 전쟁중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밥이 있어요? 거기 더 잘 사는데. 삼성은 한국 거인 줄 모르고 현대도 이탈리아서 윤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발음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일본 거라고 거 생각했었고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지금 다들 현대 한국 거인 줄 알고 있고 삼성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들었던 거는 또 이제 요새 프랑스 루브르 치아 1층에 K-푸드 그런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고 수출을 거기에서 지금 새로운 계약을 엄청 많이 하고 있대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한국 음식은 요리에 보는 사람도 맞아요. 많다고 봤어요. 맞아요. 직접 만들어 보고 왜냐면 이탈리아에서 되게 유명한 블로그 아시는 이탈리아 사람이 있거든요. 한국 음식에 대한 블로그 하는 거예요. 뭐 비디오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물고기 해보고 뭐 그런 거 왜냐면 한국 음식이 좀 건강하다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김치도 만들어 보고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래도 뭐 만들어 봐요. 요리를 공유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들어갔는데 보고 있는데 되게 익숙한 그런 재료가 나오는 거고 뭐지 했는데 한식을 만들어요. 뭔가 한식만 하는 그런 채널이 아니라 이탈리아 요리를 하는데 근데 올해는 갑자기 이제 한식이 갑자기 들어갔어.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제 친구들이 아 여기 이제 새로운 식당이 생겼으니까 같이 가자. 나는 3년 만에 이탈리아 갔는데 한국식 가고 싶지 않은데 안 가고 싶은데 거기 완전 핫하대요. 젊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한식을. 일단은 그거 되게 신기해요.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오. 되게 신기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자체가 여기는 그냥 반찬인데 이탈리아 가면 그게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메인인 줄 알아서 메인? 그거 메인 아닌데? 엄청 알려주죠. 잠깐만 이렇게 내가 쌈을 내가 맛있게 해줄게. 쌈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면 다들 되게 신기해요. 신나. 어이구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특별한 그런 음식을 먹고 싶다. 그전에는 그냥 스시 먹으러 갔었다면 이제는 한식. 제가 알고 있는 거기라면 맞네. 여기 시칠리아. 그럼 이제 제주도 느낌. 제주도 느낌인데 일단은 그쵸? 제가 알기에는 특히 남부 가면 갈수록 없어요. 남의 음식을 잘 안 먹어요. 프라이드가 있고 뭔가 문화가 때문에 이렇게 외식도 많이 하지 않고 나는 남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에서 맥도날드 생겼었어요. 없어졌어요. 3년 만에 많이 제가 갔을 때 몇 번 갔었거든요. 시칠리아 출장으로. 근데 갔을 때마다 외국 식당 몇 개밖에 안 됐었어요. 유명하잖아요 시칠리아 음식이. 네. 이탈리아에서 푸드 투어 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음식 and 풍경 보러 가는 거예요. 바다. 맛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거기에서 어떻게 안 망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부터 배달 문화가 들어왔는데 그 문화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웹사이트들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봉쇄도 했잖아요. 봉쇄를 하니까 제가 그 시청 가서 뭐 어떤 서류를 떼야 되는데 직접 못 가니까 아 우리는 그러면 이제 웹사이트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네. 네. 만들어야 되겠네. 근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많고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웹사이트 들어가잖아요. 한 50년 전에 만들었던 웹사이트 아까 말씀드렸던 거 네. 되게 올드한 이게 없어요. 뭔가 자부심인 것 같아요. 자부심 있고 변화를 시키려면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신기하죠. 쉽지 않아요. 지금 스타벅스도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가려고 이번에 드디어 성공을 했었고 KFC도 예전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또 그냥 쫓겨났어요. 그것만 아니라 요새는 도미노 피자도 들어왔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되게 놀랐어요. 도미노 피자? 들어간다고? 예전에는 제가 그 이탈리아 있었을 때 한국 식당 가면 항상 한국인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열심히 한다. 자기 나라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조금 옛날 방식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하지만 이렇게 한국에도 요즘에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렇죠? 영향을 주고 있죠. 주고 있죠.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쉽지도 않고 이탈리아에 특히 음식 문화 이탈리아에 들어가는 게 그쵸? 정말 쉽지 않은데 한국이 요새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이탈리아 고향에 다시 돌아갔다가 놀라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